안녕하세요. 만찬입니다. 오늘은 역시 드디어 경기도 원충 첨정에 들어갈 마지막 원충 작업을 마쳤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몰포 디디우스입니다. 디디우스 몰포나비 빠지면 안 되겠죠. 자, 보십시오. 대형 태국 대왕 전갈입니다. 일부러 초대형으로만 표본을 했습니다. 초대형들입니다. 야, 크다. 그 다음에, 야, 보이시죠? 마다가스카르 섬에, 아니죠. 남미 페루 이쿠이토스의 잠자리입니다. 물잠자리. 초대형. 이야, 정말 큽니다. 그리고 같이 있는 이 녹색의 이 왕대벌레 보이시죠? 바로 인도네시아 대왕대벌레입니다. 이야, 진짜 큽니다. 초대형의 대벌레입니다. 와, 진짜 크다. 이 잠자리 장난 아닙니다. 대벌레에 보금갈 정도로 초대형입니다. 이것은 완전히 초대형. 전갈도 초대형, 잠자리도 초대형, 대벌레도 초대형, 초대형 곤충들. 이야, 멋있습니다. 이 상자는, 자, 남미의 매니페 흰나비입니다. 이야, 색깔 좋다, 진짜. 그 위에 있는 바로 부엉이 나비입니다. 부엉이 나비. 아, 부엉이는 좀 생겼죠? 뒤집어 볼까요? 자, 부엉이. 그 외에는 바로 아틀라스 대왕나방입니다. 와, 정말 크다. 이야, 정말 초대형입니다. 자, 이놈은 마다가스카르 섬에 안테노루 제비나비입니다. 와, 크고 멋있습니다. 요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요 예쁜 나비는 바로 남미 페루의 멜포메네 동나비입니다. 멜포메네 동나비. 그 옆에 파란 놈 반짝반짝하는 티다테스. 아프리카의 중앙아프리카 공항에서 채집된 티다테스입니다. 그 바로 위에는 나방이죠. 리페우스 노을나방. 바로 마다가스카르 특산입니다. 이야, 그 옆에 보이시죠? 바로 아우로리나 글래스윙 나비입니다. 유리날개 나비. 이야, 다음에는 남미의 필리아입니다. 필리아. 와, 진짜 아름답습니다. 필리아. 이야, 아름답습니다. 이 옆에 녹색은 수보르나투스 네발나비입니다. 역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산입니다. 이야, 예쁘다. 그 옆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율리세스 제비나비도 한번 한 상자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 밑에는 짝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루메이 제비나비 역시 인도네시아산입니다. 이렇게 표본 상자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. 야, 역시 나비는 진짜 아름답습니다. 와, 진짜 아름답습니다. 거대 곤충들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이야, 이 표본을 보고 즐거워할 아이들의 얼굴이 상상이 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. 드디어 경기도 지역에 나갈 곤충 표본은 이것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세팅을 해서 다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우와, 대형들 멋있다.